그게 보성 씨랑 지금 만나시는 친구분은? 지금 없습니다. 예. 이번 주. 이번 주. 이번 주. 둘, 셋, 넷. 엄마야, 보. 지금 이특 씨, 네. 지금 집중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?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트위터 뭔지 아시죠? 예. 강호동 씨 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있으세요 계정? 예? 트위터 계정 있으세요? 아, 저는 뭐 아직 그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말하는데. 네. 녹화장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을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서 아, 우리 그래요?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아, 실시간으로 네. 녹화하죠. 그래서 아, 지금 우리 박현빈 씨께서 요즘 중학생들이 많이 쓴 단어가 뭔지 궁금해하시잖아요. 네. 지금 트위터로 올렸습니다. 네. 요즘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무엇입니까? 이미 올렸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특 씨, 예. 마팔합시다. 그 가수분들 뿐만 아니고요. 예. 개그맨들도 사실 일본말로 전달하기 힘든 게 유독 더 많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일단은 헐. 헐.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. 헐. 헐. 쩐다. 쩐다. 레알. 레알. 득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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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. 이거 좀. 약간 보면 저희 아버지 뵙는 것 같아요. 예.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밖에 나가더라고요. 그죠? 예. 네. 그래서. 아... 예. 감사하다. 예. 지금 뭘 떨고 계신 거예요? 그... 설마. 설마. 어? 예, 설마 그 사실입니다, 이게. 예. 아, 역시, 역시. 예. 뭐. 사실. 예. 강설아 씨 사진, 예전 사진을. 어땠길래? 자, 공개합니다. 하나, 자, 참, 둘, 둘, 셋. 공개! 예쁜데. 저게 70이 얼굴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살이 한창 오를 때. 하나, 둘, 셋. 거기. 거기. 정말. 저 근데. 정말요? 하나 씨? 제가 헬스장에서 보던 사진. 아니 정말. 1초 호동이었어요. 1초 호동이었어요. 1초 호동이었어요. 순간. 아, 공감이 많이 나요. 5, 6kg 빠지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다이어트 비법, 하루에 세 끼만 먹자. 먹어서 느끼는 그렇죠. 네. 네. 지금, 저 잠시만요. 다들 빵 좀 그만 드시고요. 지금 이제 들었어요. 진동 씨, 그만 드세요. 한 입만 먹 아니, 입에도 안 됐어요. 딱 한 입만 먹으세요, 그러면. 네. 딱 한 입만. 녹여 먹어요. 말 순서를 봤어요.